영미채, 손흥민, 첼시가 관심, 이정요 1200억 원, 주급 6억 원, 진실.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이적설이 제기됐다. 같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첼시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영국 아이풋볼은 5일 첼시가 올여름 페드로 로드리게스와 에당 아자르, 윌리안 다 실바 등의 이탈에 대비해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손흥민의 이적료로 8천만 파운드를 쓸 계획이다. 주급은 40만 파운드에 달할 전망.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14만 파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첼시의 소유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손흥민에게 푹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손흥민을 데려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컵경기 포함 21경기에 출장해 14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속팀 토트넘에서 리그컵, FA컵에 빠짐없이 나서고 있고, 1월 중순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19 아시안컵에서 벤투호의 캡틴 역할을 맡았다. 비록 8강전에서 카타르에 패하면서 소속팀에 복귀했지만, 토트넘이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등 공격수들이 부상인 상황이라 손흥민은 휴식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은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이 첼시를 비롯한 여러 클럽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손흥민은 지난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역시 손흥민의 활약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연일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첼시로 이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토트넘이 같은 연고지 런던의 라이벌이자 리그 우승을 위해 함께 경쟁하고 있는 첼시의 핵심 선수를 이적시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다.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 공백을 채울 최적의 선수로 꼽았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4일 손흥민이 케인과 알리가 빠져 고전하던 토트넘의 승리를 안겼다며 공백을 완전히 지웠다고 전했다. 손흥민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그는 지난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18/201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에서 후반 38분 짜릿한 결승골로 토트넘에 1-0 승리를 안겼다. 경기 내내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손흥민은 뉴캐슬전 공식 MOM으로 선정되며 활약을 인정받았다. 놀라운 경기력에 영국 언론도 연신 감탄을 터뜨렸다. 영국 가디언은 손흥민은 EPL 올해의 선수상에 언급돼야 한다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마치 배터리 같다. 손흥민은 교체가 필요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낸다라며 헌신적인 자세를 극찬했다. 데일리 메일도 손흥민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승리 외에는 안주하기를 거절하고 싸우려고 하는 토트넘 투지의 전형이다. 잠재적인 챔피언의 특징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케인, 알리 자리를 채우려고 1월에 움직이지 않았다. 손흥민과 페르난도 요렌테를 전방에 세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토트넘의 승리를 선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